여러분 안녕. 아 어쩌지 어쩌지, 아, 정말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다다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도라에몽이 자기가 요리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나도 잘한다 그랬더니 자기가 친구들 데리고 온다고 나보고 요리하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나는 똥손이 났어. 아, 어떡하지, 10명이나 온다는데. 도라에몽 이 도라에몽 같으니라고. 큰일 났어, 너무 걱정이야. 아 어쩌지 어쩌지, 그러길래 왜 거짓말을 했어. 도라에몽도 다 알텐데 너 똥손인거. 어? 저기 봄봄이 온다. 얘들아 안녕. 무슨 일인데 다다 표정이 그렇게 안 좋아? 아니 이러쿵 저러쿵 해서 내가 지금 기분이 좀 거시기해. 아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마. 우리 본따방 언니한테 부탁해볼까? 본따방 언니 나도 도울 테니까 우리 다다 도와줄 수 있죠? 도와주세요. 요리? 알았어. 한번 노력해볼게. 우와 고마워요. 우리 얼른 봄따방 언니 도와주러 가자. 그래 가자, 얼른 가자. 아야 잠깐만 너무 지칠 것 같아. 잠깐만 나 바빠. 아야 아이 참 같이 가. 빵 봄따방과 함께하는 플레이도 미니 셰프 도마 세트, 국수의 달인. 지글지글 오븐 세트,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봄봄이 다다 방방이의 부탁을 들어줘야 되겠어요. 친구들을 초대한 봄봄이 다다 방방이를 위해서 봄따방이 플레이도를 사용해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봄따방 키친인데요. 봄봄이 너 오늘 조수 역할 제대로 해야 된다. 네, 봄따방 언니 알겠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가스레인지도 있고 국수 뽑는 기계도 있고 각가지 음식들을 만들 수 있는 찌끼틀과 뭐 그릇, 도마들도 있고요. 쌍칼, 칼도 있어요. 그리고 프라이팬이랑 요것도 그릇이고 가위랑 집게도 있고 뒤집게도 있네요. 자,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뭐부터 만들어 볼까? 봄봄아, 뭐부터 만들어 볼까? 샐러드. 그래 좋았어. 샐러드 재료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도마 뒤에 이렇게 찢기를 할 수 있는 틀이 있어요. 여기에 뭐 야채랑 치즈랑 이런 버섯, 뭐 소세지들을 만들 수 있는 틀이 있는데요. 당근이 있네요. 봄따방은 삶은 당근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약간 철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생당근은 잘 먹는데 삶은 당근은 싫어요. 유일하게 못 먹는 게 삶은 당근인데 당근한테 미안하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당근을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당근부터 만들어볼까요? 나머지 재료들도 같이 만들어볼게요. 슉. 우와. 왠지 예쁜 당근이 나올 것 같은데요. 나머지들도 같은 방법으로 이 속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우와! 짜잔! 아마 봄치님들 중에 오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 주위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이를 먹으면 입에서 오이 비누 냄새가 난대요. 됐다. 근데 왠지 재료가 샐러드보다는 스테이크 재료에 가까운데? 봄봄아, 어쩌지? 아몰랑.
어, 여기에는 과일이 많네요. 여기도 한번 꾸며볼게요. 봄봄아, 뒤집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지 기대되지 않아? 봄따방이 엄청 엄청 좋아하는 베이컨. 짜잔! 이렇게 과일과 베이컨도 완성이 됐어요. 벌써 이렇게 음식이 두 판이나 생겼네요. 봄봄아 어때? 최고! 자, 이제 설레는 시간. 이 치킨틀 안에서 음식들을 꺼내보도록 할게요. 못 쓰는 플레이도를 사용해서 꺼내면 조금 더 쉽게 꺼낼 수 있어요. 오! 오, 오렌지! 대박! 예뻐요. 사과. 사과. 파인애플. 맛있겠다. 베이컨. 와우. 기름기가 많은 베이컨이에요. 오! 리얼한데요? 대박. 자, 그 다음 뭐 꺼내볼까? 봄봄아, 우리 미안한 당근을 한번 꺼내볼까? 그래, 당근. 삐졌나봐. 안 나. 당근. 콜리플라워. 하얀색은 콜리플라워? 브로콜리보다는 콜리플라워에 가깝겠다. 오이. 오이야, 나 너 좋아해. 삐졌어? 넌 삐질 이유가 없잖아. 응? 응? 오이, 너무 리얼해요. 어때? 귀여워. 보이세요? 안에 과즙이 살아있는 거? 오. 아, 맛있겠다. 예뻐요. 아, 봄봄아, 친구들이 많이 온다 그랬지? 그럴 줄 알고 준비한 한 판 더! 원 플러스 원? 진짜 맛있겠다. 어, 봄봄아,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 이 음식들로 귀여운 눈, 코, 입, 얼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헐. 눈, 코, 입, 앞머리. 눈, 코, 입, 앞머리. 눈, 코, 입. 어, 이건 좀 무서운데? 안 돼, 안 돼. 이걸로 모자라. 아니, 이렇게나 많이 만들었는데 더 만들어야 된다고? 응? 아야. 응? 아야. 알았어. 꽃 아니고요. 맛있는 계란 후라이. 귀여워.
아름다운 소고기. 샐러리. 이 안에다 플레이도를 넣고 쭉 짜주기. 마카로니. 이게? 아, 그리고 이 가스레인지와 국수볶기 기계를 사용해서도 각종 음식들을 뽑아낼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음식들을 만들어 볼게요. 새우, 진짜 같죠? 이 국수볶기 기계로는 파스타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스파게티 면을 뽑아 볼게요. 짜잔, 준비 완료. 자, 이렇게 스파게티 반죽을 만들었어요. 요거를 아까 국수 볶기 기계에 넣고 스파게티 면을 지금부터 뽑아 볼 거예요. 기계 안에 반죽을 넣고 스파게티 면발이 나오고 있어. 너무 맛있겠죠? 우와, 맛있겠다. 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스파게티를 만들어 볼게요. 후라이팬에 면을 올려주고 새우도 몇 개 넣어주고 버섯, 그리고 매운 고추도 하나만 넣을까요? 야채도 조금 썰어서 넣어볼게요. 어때요? 칼질 잘하죠? 대박! 자, 이제 가스레인지에 요리해 볼게요.
됐다. 이제 접시에 담아볼까? 됐다. 해산물 크림 스파게티 완성. 그 다음은 고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스테이크. 소고기는 조금만 익혀야 맛있다는 거. 이 냄새 싫어냐? 양파도 하나 굽고 파인애플도 구우면 맛있어요. 그리고 토마토. 자, 그리고 몇 개만 더 올려볼까요? 파랑 옥수수를 구워 먹어야겠어요. 이렇게. 스테이크도 완성. 그 다음은 함박 스테이크. 어때요? 맛있겠죠?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이름 모를 고기지만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맛있는 국도 완성! 생선이랑 베이컨이랑 소세지 좀 구워야 될 것 같아요. 보기엔 별로지만 맛있는 건 죄다 들어왔어요. 그렇죠?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샐러드를 좋아하는 친구를 위해서 과일들을 통째로 담아볼까요? 치즈는 조금 크니까 잘라서 초콜릿? 샐러드에 초콜릿? 괜찮아. 아, 샐러리.
마카로니도 얹어주고 이렇게 샐러드도 완성됐습니다. 어때요? 여섯 가지의 맛있는 음식들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봄봄이 다다 방방이를 불러볼까요? 얘들아, 얼른 나와봐. 와, 이 음식들 좀 봐봐. 와, 이 음식들 다 실하냐? 생선에 스테이크에 계란후라이, 치즈랑 새우까지. 나는 여기 안에 누워있을 거야. 봄봄아, 방방이 좀 봐. 쟤 참 못 말리겠다니까. 와, 맛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서 뭐부터 먼저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다다야, 네가 먹으면 안 되지. 얼른 도라에몽이랑 친구들 불러와. 아, 맞다. 내가 다 먹을 뻔했네. 야, 도라에몽, 음식 차려놨어. 다 씻기 전에 와라. 헬로, 키티다. 우와, 이 음식들 좀 봐. 정말 맛있겠다. 플레이도로 만들었나 봐. 우와, 토끼가 좋아하는 당근도 있어. 그런데 토끼 모양 초콜릿은 좀 그렇다. 아이, 나다. 제법인데 음식하느라 좀 힘들었겠어. 우와, 맛있겠다. 얘들아, 얼른 들어와. 다다가 우리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놨어. 우와, 맛있겠다. 얘들아, 맛있게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이 좁은 집에 10명이나 오다니. 이왕 왔으니까 맛있게 먹어. 지니, 지니, 봄다방이 한 입 먹여줄게. 저도요. 나도, 나도. 아니, 거기 있어. 내가 먹여줄게. 아, 어때? 맛있어? 우와, 새우 진짜 맛있어. 새우 먹다가 밤을 지새우 꿀맛이야. 본지님들도 한입 하실래요? 우와, 치즈 저거 내가 진공 해놓은 건데. 아, 나도, 나도. 아, 진짜 최고의 맛이야. 맛있다. 미안해.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안녕.